근데 아직도 대표님께서는 야 내가 사장인데 나는 이렇게 많이 어? 아이디어 고민하고 그러는데 아 너네는 그런 거 없냐고. 없지. 우리 월급 받고 이렇게 직원인데 우리가 뭐가 있어 그런 게. 그거 이거 진짜 직장 내 폭력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잠을 못 자요. 크리스 월드에 뭔가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대표. 네 대표. 네. 이거는 좀 영상을 사실은 이걸 내가 보기는 봤거든. 보기는 봤는데 정말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대표님께서는 야 내가 사장인데 나는 이렇게 많이 어? 아이디어 고민하고 그러는데 아 너네는 그런 거 없냐고. 아 요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장인데 나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왜 그런 게 없냐. 왜냐면 그걸 알고 싶은 이유가 나와 다른 시각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각과 다른 걸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혹시 우리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우리가 뭐 자, 여기 우리는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야. 왜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별로긴 하지만 나도 스무 살 때가 있었고 그때 사실 시급을 1,800원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나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월급 받고 일했던 시간 동안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편의점 알바를 할 때도 난 시급 1,800원이었잖아. 뒤지라고 해봐야 2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고 직장에 다닐 때도 예를 들어 월급이 뭐 300이야 뭐 200이야 근데 나는 이만큼만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 이상을 살 수가 없어.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보자 그렇게 무식하게 할 생각을 했어. 깜짝 놀랐네. 완벽할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가 뭐가 있어 그런 게가 아니야. 뭐가 있어요. 나도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월급쟁이로 살 게 아니잖아.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 그거 이거 진짜 직장 내 폭력입니다. 직장 내 폭력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직장 내 폭력을 안 당해봐서 몰랐지. 크리스 월드에 뭔가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대표. 네 대표. 그쵸 대표가. 아니 근데 대표가 좀 하자라는 거는 나는 인정은 해요. 예. 인정은 하는데 광고를 좀 줄여야겠다. 너무 길다. 아직 쓰나고 있어. 좀 줄입시다. 올여름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 국내 최대 규모 수상레저 크리스 월드로 오세요. 무제한 바비큐와 미친 듯한 수상레저 비키니 풀파티까지. 올여름은 가평 크리스 월드. 대표님 단점은? 근데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해. 아 요거는 조금 내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사실 좀 상당히 작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자라고 해볼게요. 어느 정도의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루틴을 갖고 있어요. 사소한 일을 못 잡 이게 좀 약간 캐칭을 잘못한 건데 큰 일이라고 해서 의사 결정을 빨리 할 뿐이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막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과정을 못 봤을 뿐이지. 근데 사소한 거는 이제 본인 일이랑 맞닿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건데 사소한 것을 제대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되게 금액이 적거나 사소한 거예요. 이러면 엄청 꼼꼼하게 보세요. 이것도 내가 알려줄게. 뭘 사야 돼. 근데 그게 적거나 사소한 거예요. 그거를 캐치를 못 잡으면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지. 아,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막 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체크를 하면서 살 거야?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적단 말이에요. 자, 엄청 꼼꼼하게 보세요. 보통 반대잖아요. 부자를 못 만난 거지. 정말 부자를 못 본 거야. 정말로 이렇게 좀 스케일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돼 있어. 그건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거를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큰 거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게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또 안전에 관련된 거라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나오거나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인상이 험악하고. 아, 이건 좀 할 말이 있어. 인상이 험악하진 않아. 인상이 나는 되게 귀염귀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애들이 옷을 좀 많이 벗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옷을 벗어도 되는데 차도 많고 이런 애들은 옷을 좀 입고 일하는 게 어떻겠니. 저도 사실 이거 모양이 거드는 타투인데 저는 한 번도 옷을 벗고 입은 적이 없어요. 못 찾는다고. 타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100% 동감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내가 100% 동감하는 게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걱정은 너무 덥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데 계속 옷을 입어라 그러면은 땀이 계속 묻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카톡을 안 치워. 아니죠. 카톡을 안 치워. 이건 직장인 폭력입니다. 인정. 미안해요. 할 말이 없어. 이건 솔직히 내 정신병인데. 더 들어봅시다. 미안해요. 카톡이 진짜 자다가 할 말 없음. 그럼 저는 사실 이거 대표님한테 카톡 한번 알라고 꺼놨고. 근데 이건 잘못한 거야. 근데 할 말은 없어. 업무 시간에는 애들한테 조금 카톡이나 전화나 연락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100% 인정하고 되도록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고는 연락을 안 할게요.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미안해요. 이건 그냥 잘못한 거예요. 예, 이거는 직장 내 폭력이라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야 이거 재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손님 얼마나 왔어? 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 누가 다쳤어? 이건 해야죠.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 근데 이거 할 말 없음. 미안, 쏘리. 누군지 모르지만 미안해요. 혹시 그렇지. 피디님. 아니야. 미안해요. 네. 단점 또 들어봅시다. 잠깐.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날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이다. 아, 이렇게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뀐다라는 건 아니고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근데 바뀔 수가 있지. 변명이 아니라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 이걸로 하자.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고. 커리큘럼이 짜진 대로 가는 학교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의 만약에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단점일까요? 뭐 일을 너무 무섭게 시키신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일을 또 시키시고 시키신 걸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일을 시키시고 마무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신데 이거 내가 공박해볼까? 이거를 말을 내가 반박을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스텝이 못 쫓아온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내가 실수 있지. 뭐냐면 일을 이렇게 할 역량이 안 되는 친구한테 이만큼의 일을 줬어. 그리고 나는 이거 시키고 몇 초 있다가 이걸 시키진 않아. 이 정도면 했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 표현이 잘못된 거야. 두서가 없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는 두서가 없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지만 계속 시키진 않을걸? 약간 직원분이 느끼신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뭐 A라는 걸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접고 B 해보자 약간 이런 말 아니야. 나는 이 일이 끝났어야 돼. 이 정도 시간이면 이 일이 끝났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안 끝났는데 이거를 또 다른 게 오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두서가 없는 거지. 아, 할 것 많은데 속도가 안 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는 직원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있겠으나 좀 그런 부분들은 나도 고칠게요. 조금 더 느리게 시킬게. 그렇지만 나는 전체를 보고 있고 이 직원분은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게 뭔가 얽혀 있는 게 있잖아. 단순하게 일이 그거를 이제 시퀀스라고 그래요. 순차적으로 가는 시퀀스대로 되는 일이 있고 병렬로 가야 되는 일이 있어.
이게 안 됐는데,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A라는 직원한테 사진 보정을 하라고 시켰어. B라는 직원한테는 이거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시켰어. 순서적으로 보면 사진 보정이 먼저 나와야 돼. 레이아웃이 훨씬 힘든 일이거든. 레이아웃이 먼저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일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을 시키는 거야. 이게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두서가 없다고 느끼는데 나는 두서가 있어. 다 계획이 있고 모든 일에 앞뒤 전후 좌우가 다 있어. 단지 그걸, 왜냐면 이것 지금 순차적으로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그렇게 병렬로 일을 찝어주면 더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두서가 없다고 느끼겠으나 조금 더 일을 빨리 해보면은 두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 월드가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뀌셔야 되지 않나. 그 일을 두서 없이 시켜서 그런 거는? 너무 힘든데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는 건 미안해요. 내가 잠을 안 자서 그런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건 내가 할 말이 없고 그 고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두 말 안 하고 내가 고치도록 할 거고, 이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작을 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난 진짜로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고, 제가 이 영상을 들으면서 느낀 점도 있고 내가 개선해야 될 점 개선할게요. 일단 카톡 관련된 거 최대한. 근데 왜냐면 이제 일을 내가 좀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좀 20대 일을 그렇게 했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배운 일도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다른 중소기업 지금 뭐 다니면서 했던 일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은 그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나는 구분이 안 되는 삶,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알바를 하든 하다못해 어디 전단지를 돌려도 나는 이 일이 내 일이다. 최소한 욕은 안 먹고 하겠다. 그래도 똑같은 시급 주는데 네가 좀 잘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을 정도의 욕구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허접한 일을 해도, 심지어 한식 배달을 할 때도 나는 로직을 세워서 했어요. 뚝배기 같은 게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요거 뚝배기는 요렇게 하고 저 뚝배기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배달할 때 보면 우리는 한식 특징이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얼음물을 갖다 줘요. 얼려서. 근데 나는 힘들지. 얼음물을 갖다 줘야 되니까. 왜냐면 그 팔팔이라고 시티백 이런 거 타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 무거워서. 근데 거기다 얼음, 저기 서비스예요 하고서 1.5리터를 얼려서 아저씨들한테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식이 맛이 없어서 우리 집만 시켜. 이 집만 2리터짜리 1.5리터짜리 얼음을 갖다 주니까. 아, 그건 대표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이디 아니고 난 그냥 갖다 줬어 사장님한테. 사장님 물 좀 얼릴게요 하고서. 왜냐하면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말도 아니야 그냥. 근데 물 없냐 물 없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얼음물 한번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식은 우리 박군인데 무조건 시킬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생각이면 나는 똑같은 시급 받는데 왜 내가 일을 더 늘려서 일을 더 많이 하느냐. 배달이 더 많아지잖아. 치울 때도 일이야. 수거를 해야 돼요. 한식은. 근데 나는 그 일이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 그 사장님한테 들었던 그 칭찬 한마디가 지금도 아 고마워 박군. 이거 괜히 힘들 텐데 이거 내가 시급 좀, 아니요 사장님 시급 올리자고 한 일은 아니에요. 시급도 올려주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내가 월급쟁이인데 그런 걸 왜 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평생 그 마인드로밖에 못 살아.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력이 오래 쌓인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발전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살짜리 애가 나보다 훨씬 나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늘 배우는 거야. 내가 월급 받는 직원인데 왜 그 생각을 해? 그럼 거기서 도태되는 거야. 버티는 게 아니야. 도태돼요. 나중에 아무 일도 못해. 근데 내가 월급 받는 직원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알게 된 게 직장 내 폭력, 카카오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도록.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하도록 하고, 어쨌든 조금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무조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당신은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조금 뭐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고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나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더 심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게